끝났나? 이들은 이미 에이헤브다. 내 증오를 자신의 증오로 여기고 내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며 그 무엇도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작살. 스톱이 죽은 게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스톱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씨. 빕은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 녀석은 스스로의 죄악감에서 도망가기 위해 마음을 으깨어 내게 붙었지. 어린애를 괴롭히지 마라, 이스마엘. 나를 봐라. 부러진 마음으로 도망온 녀석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죄악감을 지워주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차라리 네가 빕 대신 너를 쳤지 그랬나? 너의 탓이군, 이스마엘. 이런데도 내가 악인가?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알지? 어, 당신들은 상관없을지도요? 깔끔하게. 그 자식은 아직 살아 있을 거야. 거기까지. 부상 없이 나오는 게 최고야, 알지? 어, 당신들은 상관없을지도요? 내 뒤로. 모든 결과들은 파우스트가 알아요. 전술의 승리네요. 오, 대단한 지휘인데.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니야? 써주마! 적확한 한합이었어. 최선을 다해보지. 아이, 방금 벌레 말은 듣지 않는다는 사람 누구야? 내가 눈에 새겨주지. 관찰을. 끝났습니다.
숨기기 딱콩 한 방 먹였어. 우리가 우세, 서둘러 끝내보자고. 당신은 그래도 배에서 유일하게 에이헤브와 부딪힐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 어떻게? 어리석군, 어리석어 이스마엘. 스타벅은 가장 먼저 무릎 꿇은 놈이다. 1등 항해사는 결국 선장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장은 우리를 목적하는 곳에 닿게 해줄 거라는 안일함으로 스스로 눈을 가린 놈! 네가 이 녀석이 옳게 바라보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때 부러지지 않게 도왔어야지! 네 탓이군 이스마엘!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내 뒤로. 오케이,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 네, 입감 양호합니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거기까지. 모든 결과들은 파우스트가 알아요. 공격 능력 평가? 양호! 어우, 제대로 꽂혔는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내 뒤로. 난 너까지 끊어내고 싶지 않아. 다 너!
너로 인해서다, 이스마엘! 네가 이것에 깊게 파묻힌 마음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도 네 탓이로군, 이스마엘! 똑바로 봐. 너가 되지 않기 위해 기껏 버티고 만들던 믿음이 무너져서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눈에 오케이,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 네, 입감 양호합니다. 눈에 새겨줄
시작. 다소 유리하구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이 도시를 몰라. 나는 이곳의 심장을 움켜쥐어 닭의 뿌리를 끊어낼 것이니. 창백한 고래, 그리고 에이헤브는 마음의 틈과 틈 사이를 파고든다. 사람이라면 응당 있을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떨리는 미세한 틈. 혼란과 외로움, 불확실에 대한 불안,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 이 연약하고도 무수한 틈 사이를 촘촘하게 메꿔버린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틈은 단 하나의 집념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 상황을 만들어온 모든 일의 원인, 에이헤브를 죽이겠노라. 그 생각들로 너무나도 겹겹이 채워놓아서 모두와의 시간과 그때그때 내 선택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워두어서 언젠가부터 나는 원래의 내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한 채 가라앉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나와. 히스, 좀 언제부터 뒤덮여가고 있었던 거죠?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네 낯짝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 꼬락선이었어. 언제 숨 막혀서 돼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늦은 거야.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더 있잖아. 내 이름 한 번도 알려줘. 호수는 끔찍해도 노을은 이쁘지 않아요? 너 내 이름은 왜요? 왜냐면 내 머리 색깔 마음에 들어. 고래들 죽을 때 고개를 돌려 해를 향해서. 그리고 노을이야 네 머리는. 그러니 내가 작사를 던질 때 고래들은 방향 이동할 거야. 너를 향해서. 우리는 될 수 있어. 좋은 친구. 저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줘. 이번에도 내 앞을 가로막는군요. 왜 계속 저를 막아요? 왜 계속 시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몰았는다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듯이 착한 척하면 속이 편해요. 당신이 나아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남김없이. 그래, 이제 당신뿐이고. 그래, 이제 너는 나와 같아지고 있음을.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죽여가면서라도 그 끝에 있는 것을 손에 쥐기만 한다면 그래도 마땅하다 생각하지. 그것만 죽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라고.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곳에 질려버렸다고. 목표도 없이 자격증들을 얻어가고 이대로 둥지에 향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날개가 되기 위해 매일을 경쟁하면서 밀려나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고 책상 앞에 꼼짝없이 앉아 돈을 벌고. 네, 그만두죠. 안정했어요, 그런 거. 앞으로 뭘 할지는. 만류하는 모든 사람을 버려두고 이 지루한 일상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그게 죽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저 옛날부터 나는 물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만약 죽게 된다면 그 장소는 물가면 좋을 것 같았다. 고래잡이 선은 모집이라. 가슴에 처음으로 강한 고동이 뛰기 시작했다. 필요 물품, 뱃멀미 하지 않는 튼튼한 몸뚱아리. 이게 끝이라고? 하나 더 말해주자면 뱃머리를 청소하라고 걸레를 쥐어줄 때 징징거리지 않을 도구도 있겠지. 누구세요? 외다리로 이 딱딱한 육지를 걸어다니는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괴팍한 노인이다. 고래는 경이롭고 신비롭고 괴물이지. 만나면 모두가 도망치기 바쁘지만 우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어댄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며 사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나와 함께 구인 표지판을 읽고 있지만 이제는 호수 너머의 무언가를 또렷하게 보고 있다. 한쪽 다리가 없었지만 누구보다 꼿꼿하게 서 있는 채로. 피코도 그라.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참 행운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닮고 싶었다. 이렇게 형편없이 낮은 시급으로도 부지런하게 일할 선원은 드무니까요. 그래도 이 배 위에서 항해하다 보면
A협회 9급 해결사 자격증이 나오지. 언젠가는 나도 이 사람처럼 내가 정한 운명에 기꺼이 모든 걸 바치며 뛰어들게 되게. 그래. 내 심장을 부수. 내 머리에 구멍을 뚫어라, 이 스마일. 에이, 헤븐은. 뒤덮고 칠해진 채로 당신이라는 거대하고 광기서린 고래만을 위해 헤엄쳐가고 있었지. 그게 아니고서 난 이 현실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으니까 목적도 없이 떠돌기만 했다는 걸. 그러다 소중한 사람들을 전부 잃었다는 걸,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걸, 겨우 되찾은 이들까지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다는 걸. 모든 걸 당신의 탓으로 돌려야지만 견딜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 구인 표지판을 보기 전에도, 배에 탄 후에도, 심지어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한 후에도 단 한 번도 나의 키를 잡고 항의한 적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야 내 나침반을 찾은 것 같아. 선장도 아닌 네가 자기의 나침반을 말해. 계속 내 앞을 가로막고 귀찮게 하겠지만 흔들리면서도 가고자 하는 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그러니까 나는 그 나침반으로 모험을 하고 싶어. 세상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진정한 모험을. 하지만 그 전까지 노를 저어왔던 피로 얼룩진 길 또한 나의 항로. 난 그것들까지 전부 받아들이면서 살겠어. 그게 내가 당신을 살려둬야 하는 이유이자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이야. 뭐? 오는 배가 좀 흔들릴 테니 다들 꽉 잡아! 너 무슨 짓을? 지금도 당신과 내가 닮아 있는지. 나를 때렸어야 해.